저는 한국어를 공부한 지 2년? 네네. 1년이 지났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요.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영어로 이야기해서 한국어로 말하기 연습이 많이 없어요. 언어를 배우는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입니다. 저희는 두 딸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옆상에서는 휴일에 저의 가족의 일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한국어로만 말해야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국어를 만들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한글날이에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만 사용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았어. 한글날이라서 제가 한글말 많이 해볼게요. 난 한국어로 젊었지만 너를 욕해볼게요. Meanwhile. 오늘 한글날이라 한국어만 사용한다며. 아이, 금방 먹었어. 잊어버렸어? 야, 잊어버렸어. 오늘 한글날이라 한국어만 사용하기로 했잖아. 알았어. 오늘 무엇을 할까? 밖에 나갈까? 밖에? 어디? 밖에 그냥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싱글? 드라이브 영어. 한국 사람 많이 말해요, 드라이브. 오늘 뭐 하고 싶어? 네. 뭐 하고 싶어, 진아? 키츠카페? 네. 아빠, 물어봐. 뭐랄까? 뭐할 거야? 아이고. 한국어로 말해야지. 한글날이잖아. 잊어버렸어? 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오케이. 요리할까? 요리? 요리할게요. 요리? 요리할게요. 무슨 요리 할 거예요? 잠시만요. 무슨 요리 할 거야? 치킨 수프를 요리할게. 치킨 스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치킨 닭고기 수프? 나도 모르겠는데 닭고기. 닭고기 수프? 닭곰탕? 닭곰탕? 아니 닭고기탕? 닭고기탕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요리할 거야? 엄청 쉬워요. 엄청?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해야 할때 요리하기 더 어려워요.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파, 감자, 치킨, 버섯,
치킨? 어, 닭고기. 이거, 이거. 후. Forget. I forget. 어떻게 말해요? 진저. 아, 생강. 양파, 생강, 잘라요. 네네. 이거 대파 잘라요. 아,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 진짜 한국 남녀를 항상 잊어버렸어. 감자를 감자를 깎습니다. 깎습니다. 감자를 깎아요. 감자를 깎아요. 버섯. 네. 씻어. 탕탕탕탕. And 잘라. 튀긴 큐브. What? 이거 필요해요. Oil. Oil 기름. 기름 맞아? 응? 오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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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생강. 볶습니다. 고기 넣습니다. 다음에 소금. 후추. 소금 조금. 후추 넣습니다. 다음에 물을 넣을 거예요. 이거 넣고 끓입니다. 자, 그러면 감자로 넣습니다. 이제 버섯, 대파, 잘자. 이제 다 익었어요. 맛을 봅시다. 괜찮아. 제 한국어 발음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Later that same evening. 어디가? 그냥 밖에 나가요. 그냥?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et's go. 예. 지야? 오늘? 괜찮아. 시원해. 우와, 날씨가 좋네. 가자. 백화점. 외출을 좋아해서 가볍고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초비식 유모차를 찾고 있습니다. 갑시다. 안타깝게도 저의 예산에 맞는 유모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세 개가 많이 차가네. 맞아요. 점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치킨 닭발. 치킨. 아, 치킨. 아, 네, 좋아. 좋아요. 네. 세 개? 네, 세 개 많이. 바로 사올게. 워터? 왜 영어? 물. 아, 맘마? 지야. 그냥 먹어요 우리.
나야 밥 먹을까? 맛있어? 백화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언니 야야 맛있어요 응? 달라 카보나라 코리안 카보나라 카보나라 진아 Kaloka! Kaloka talaga pag may kasamang bata sa paglabas. Ah. Jibe ga? Jibe ga? Jibe? Julio? Yeah, Julio. 힘들어, 아빠. 딸국수? 쌀, 쌀. 아, 쌀국수! 쌀국수! 아, 아우! 기다려, 기다려. 아기들은 지루해졌어. 그냥 놀기만 합니다. 깜빡, 깜빡. 천천히야. 이리 와 진아 진아 좋아? 진아 괜찮아 아빠 같이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아빠 안아줄게 이리와 괜찮아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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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는 계속 카페에서 놀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계속 카페가 너무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가? 아이스크림? 추워. 그래서 진아의 아파지는 노래방과 오락실에 데려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래 불러? 춤추? 예. 이렇게 들고 아빠 이렇게 들고 복지밭에 같이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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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아빠 잘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이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왜? 힘들어. 제 힘들어. 에이, 지야. 아빠 주스도 사줘? 어, 알았어. 지아는 이제 막 커는 머플 배웠기 때문에 새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와, 메리나 신발, 지아. 이리 와. 네, 이리 와. 신발 신고. 어, 지아, 지아. 이리 와, 지아. 이리 와. 이 이쁘다 이뻐라 지나 응? 이따가 피곤한 하루였지만 즐거웠습니다. 챌린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더 공부하고 말하기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한국어는 매우 어렵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람벨을 눌러주세요. 안녕.